4장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마지막이 12절까지라서 6절 말씀부터 12절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He buried him in Moab in the valley of beside Beth-peor. But to this day, no one knows where his grave is. 여기서 buried, 파묻힌 뜻입니다. 발음을 buried가 아닌 buried라고 한다는 것, buried 그리고 grave 하면은 grave, 무덤, 묘, 산소, 죽음, 사망, 심각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이지요. 모세가 장사되었는데 지금까지 그의 묻힌 곳,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네요.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Moses was 120 years old when he died. Yet his eyes were not weak, nor his strength gone. 120살이 되었는데도 요즘에는 120살까지는 살아갈 수가 있지요.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렇게 눈도 흐리지 않게 하셨으며 힘도 쇠하지 않, 힘도 약하지 않도록 아주 스트롱한 스트렝스가 건하지 않았으니까 힘이 아직까지도 장사인 거겠지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려면은 시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The Israelites grieved for Moses in the plains of Moab 30 days until the time of weeping and mourning was over. So, grieved, 형용사로서 슬퍼하는, 슬픈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모세가 그동안에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음으로써 30일 장사를 지냈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Now Joshua, son of Nun,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because Moses had laid his hands on him. So the Israelites listened to him and did what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여기서 laid, 형용사로서 가로눕힌, 가로놓인, Moses had laid his hands on him, 안수를 하였다고 하죠. Laid his hands. 여기서 가로 눕힌, 가로 놓인,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로 놓인, 아마 이렇게 안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이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했네요. 그 이미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장사 죽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 다음 세대의 대를 이을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Since then, no prophet has risen in Israel like Moses,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그 이후로는 모세만큼이나 훌륭한 선지자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Lord knew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볼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모세를 아주 신뢰하였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Who did all the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the Lord sent him to do in Egypt, to Pharaoh and to all his officials and to his whole land? Miraculous, 형용사로서 기적적인 그런 뜻입니다. 12절 말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For no one has ever shown the mighty power or performed the awesome deeds that Moses did in the sight of all Israel. 여기서 awesome 하면 형용사로서 경탄할 만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뜻이고요. deed 하면은 명사로서 격식, 문어체적으로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행위나 행동을 말합니다. A brave, charitable, evil, good deed 하면은 용감한, 자비로운, 사악한, 훌륭한 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명사로서 보통 주택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의 뜻도 있습니다. Awesome deeds, 아주 어마어마한 권능을 그런 큰 일을 행하셨던 자였었다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하였던 아주 대단한 모세, 그 이후로는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요. 이렇게 모세는 정말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그의 행적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자의 그런 지혜의 총명이 옮겨져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렇게 모세만큼이나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을 그런 여호수아만큼이나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